여러분, 혹시 회사 갈 준비를 할 때,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이 양말의 한쪽이 없어진 경우가 있지 않나요? 상당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Missing Socks Mystery, 양말이 사라지는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처럼 양말 한쪽이 없어져서 문제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자, 생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탁기의 통돌이가 돌아갈 때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떠한 우주 법칙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블랙홀이 생성되고 양말이 빨려 들어갔다. 자, 도대체 왜 양말 한쪽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통계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영국인들은 매월 평균 1.3개의 양말을 잃어버리고 1년에 15개 이상의 양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약 1264개의 양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1만 원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인류 최고의 신비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의 양말들이 세탁하고 나면 왜 한쪽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무어 박사와 통계학자 지오프 앨리스님께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2,000명의 사람들과 대면하여 인터뷰하였고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1. 애초에 세탁기에 양말 두 쪽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양말을 세탁기에 넣다가 잘못 넣어서 하나는 세탁기 뒤 또는 구석에 빠졌는데 몰랐다는 의미죠. 2. 양말 한쪽이 다른 옷감과 섞여 있다가 한참 뒤에 발견된다. 3. 양말 한쪽이 세탁되는 동안 드럼통과 튜브 사이에 끼었다. 4. 양말 한쪽이 세탁되는 동안 드럼통과 튜브 사이에 끼이다 못해 배수로에 빠졌다. 5. 양말 한쪽이 세탁되는 동안 드럼통과 튜브 사이에 끼이다 못해 배수로에 빠지고 하수구로 빠져나갔다. 3번, 4번, 5번은 장난스럽게 들리지만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사용 주의사항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삼성, 옷감이 세탁기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말 같은 작은 옷감을 먼저 드럼 안에 넣어라. LG, 세탁기 드럼통과 문 틈새에 실링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제너럴 일렉트로닉, 양말 같은 작은 옷감은 건조로 돌리지 마라. 그리고 이들 과학자들은 이 사라져버린 양말을 추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결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사라진 양말 중 55%는 색깔이 있는 양말이었다. 2. 집주인은 일주일에 빨래를 평균 2.4회 한다. 그중 남자는 약 2번, 여자는 약 3번을 한다. 3. 여성 10명 중 7명은 빨래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남성은 10명 중 6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빨래를 하는 사람 중 20%는 옷감의 색이 빠지는 것을 걱정한다. 5. 빨래하는 사람 중 16%는 빨래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 저는 고민 끝에 완벽한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같은 종류의 양말을 두 켤레씩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려도 똑같은 다른 양말 한쪽을 돌려가면서 신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양말과 빨래를 같이 돌린 이 옷의 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의외로 빨래를 같이 돌린 옷의 주머니에서 양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양말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